우선 전기에너지의 특징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전기에너지의 특징. 자, 전기에너지다. 예를 들어서 공산품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쉽게 작년 동계올림픽일 때 평창에서 올림픽 하면서 올림픽 패딩이라고 긴 옷이 하나 나왔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가격 대비 인기가 그 품질이 우수하다는 소문이 나서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많이 팔렸습니다. 공산품은 생산이 부족하면 더 생산해서 다음 날이나 가격을 올려서 공급을 하면 됩니다. 전기에너지는 반드시 생산과 동시에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전기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고 수요가 늘 공급보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야 됩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적다면 얘는 말 그대로 블랙아웃입니다. 블랙아웃이라는 것은 대단히 정전 사태를 의미합니다. 전기에너지의 특징은 생산과 동시에 소비를 해야 되며 거의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시 하겠어요. 거의라는 말은 일부 에너지를 저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을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이 에너지 저장 장치는 나중에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를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전기에너지의 특징 중에서 생산과 동시에 소비한다. 두 번째는 꾸준한 공급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해서 전기에너지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전기 공급이 오늘은 됐다가 2시 돼서는 줄어들고 밤 10시 돼서는 남아돌고 이런 부하 변화에 따라서도 전기 에너지는 늘 꾸준하게 전기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 에너지의 품질은 어떤 게 전기 에너지의 품질이겠어요? 일정한 전압을 유지해야 된다. 자, 우리 사무실에도 조명은 형광등을 쓰고 있습니다. 220V가 들어오다가 230V, 240V, 또 170V, 180V가 들어오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압 변동이라고 합니다. 전압 변동이 일어날 때 전기 기기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수명이 단축되고 과전압이 걸리면 기기의 절연끈이 파괴가 되는 현상이 생겨나옵니다. 수민이, 가정용 전기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니면 부하에 따라서 직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니면 모든 부하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부하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0V 전압이 모든 기계기구에 다 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용 기계는 정전압 정격부하입니다. 정전류 정격부하가 아닌 정전압 정격부하입니다. 늘 병렬로 그 기계기구 양단에 220V의 전압이 가해집니다. 자, 꾸준한 전기 공급을 해줘야 된다. 안정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정도라는 것은 제가 38년을 강의하면서 휴강을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시스템의 변화라든가 전달이 잘못돼서 휴강은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몸이 아팠어. 수업을 못한다. 그거는 안정도가 나쁩니다. 꾸준하게 어떤 부하에 늘 일정하게 충분한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것을 안정도라 합니다. 그러면 강의도 안정도 있게 해야 되듯이 더 중요한 것은 전기 에너지는 더 중요하니까 늘 꾸준하고 전압 변동이 적은 전기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의 품질은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고 일정 주파수를 유지하고 정전 시간을 최소로 하고 우리나라 정전 시간은 2018년 올해 전반기 기준으로 평균 8.74분입니다. 2015년에 10.88분이었어요. 2015년 정확한 통계는 10.88분이었습니다. 한 호당 평균 정전 시간이 10분 88, OECD 국가 중에서 최소의 정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올여름에 굉장히 더웠을 때 아파트 단지에 정전이 많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전전정이 아닙니다. 아파트 부하가 충분한 아파트 변전실에 있는 설비가 아파트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냉방 설비에 전기 용량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거고 한전에서 바라봤을 때는 충분한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한전이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예비율이라 합니다. 예비율은 잉여전력, 생산전력에다가 공급전력 마이너스 수요전력이 바로 뭐예요? 잉여전력입니다. 잉여전력은 예비율로 표현하면 공급전력 공급 마이너스 수용 이게 바로 잉여입니다. 이 잉여전력이 바로 예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통산 산업통상부의 예비율 기준은 7%입니다. 7% 이하가 되면 경계태세를 갖습니다. 블랙아웃이라는 것은 대단히 정전인데 이 블랙아웃의 기본이 우리나라 전력의 예비전력이 500만 킬로와트까지가 예비전력. 이 500만이 되면 그때부터 비상상태가 선언됩니다. 그때부터 경계, 준비, 심각 5개 단계에 의해서 예비전력이 100킬로와트 미만일 때, 100만 킬로와트 미만일 때 부하를 계획 정지시킵니다. 그 말은 일부 부하를 정전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줍니다. 자, 전기에너지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를 해야 되고 꾸준한 전기를 공급해줘야 되고
그 꾸준한 전기 공급이 바로 전기 에너지 품질을 결정하는 척도이고 일정 전압을 유지하고 일정 주파수를 유지하고 정전 시간을 최소화하고 손실률을 최소로 해줘야 됩니다. 손실률을 최소로.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전기 에너지 특징이라면 요번에는 안전성을 늘 확보해야 됩니다.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다가 감전이나 또는 과전류에 의해서 화재 사고가 일어나서 재산이나 인명의 피해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확보라는 것은 기술력을 확보해야 돼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줘요.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곳이 바로 전기기사입니다. 흔히들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 지하 3층에 있는 한전 잠실변전소. 옛날에는 잠실이 한전 송파변전소에만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롯데월드 용량이 크다가 보니까 롯데월드 부하중심에 가장 가까운 지하 3층에 송파변전소를 만들어서 장소는 롯데에서 제공하고 변전소 건설은 한전에서 해서 부하중심에서 전기 공급을 하면서 롯데는 그만큼 전력 손실을 적게 하고 전기 에너지의 안전성을 확보해서 안전성 확보인데 한전 변전소에 근무하는 한전 직원도 용량에 따라서 전기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 발전용 전기설비 크게 네 가지를 나눴습니다. 발전용 전기설비, 자격증 소지자 알아야 됩니다. 5개 발전 자회사, 수력원자료, 한수원 모든 전기설비는 전기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격증 소지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기업 취업을 하게 되려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큰 빌딩 용량이 얼마 이상, 전압이 얼마 이상 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5kW 이상을 자가용 전기설비라 합니다. 75kW 이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로서 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전기는 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고 용량이 75kW 미만이 되는 곳은 안전관리 담당자를 상주 선임을 안 해도 됩니다. 비상주하여 즉 안전관리 담당자를 안전대행업체나 또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자격증 소지자 한 사람이 여러 곳을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늘 기술력을 확보해야 되고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전기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네 번째는 이 전기 에너지가 전기에너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작년에 무지막지한 폭염이 연속됐습니다. 원래는 폭염 기간은 짧아도 온도가 굉장히 높은 온도로 41도, 42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됐습니다. 폭염이 되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보화를 우리는 계절 보화라 합니다. 그 계절 보화는 난방 보화보다 냉방 보화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여름에 피크타임 전력치가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 경제에 전기요금이 미치는 영향은 예를 들어 하나만 설명합니다.
대만하고 중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반도체 시장이 4대 반도체 산업 국가가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삼성이나 SK반도체가 거의 6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력이 뛰어난 것도 있습니다만 산업용 전기요금이 그 나라보다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공산품 하나를 생산하는데 동력이 갖는 비용이 10%라면 그 반도체 하나를 생산했는데 대만은 예를 들어서 50원이고 우리나라는 45원, 40원 정도가 된다면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에서 훨씬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것 말고도 한전이 저소득층이나 1인 가구에게 전기요금을 기본요금으로 묶어서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은 국민경제에 그만큼 전기에너지의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단계부터 원래는 3단계의 누진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자, 전기에너지의 특징은 생산과 동시에 소비를 하고 꾸준한 전기 공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책하고 전혀 순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전기 개통이 어떻게 되냐 이런 내용이 기사시험에 늘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포괄적 맥을 잡아라. 오늘 타이틀입니다. 자, 지금부터 전기적으로 복적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전기는 발전이 있습니다. 발전된 전기를 변전합니다. 변전된 전기는 송전이 됩니다. 송전선로를 타고 송전이 되고 송전이 되어 있는 것은 다시 변전을 하여 그 변전된 전기를 수용과 대용량 수용과 한 달 전기요금이 거의 100억 이상 나오는 포항제철이라든가 광양제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이런 큰 공장에는 대용량 전기로 수용과의 전기 공급을 합니다. 호텔, 병원, 중형 수용가 요거는 154 킬로볼트로 공급하고 얘는 22,900볼트 22.9킬로로 전기를 공급하고 우리 가정에 쓰고 있는 것은 380에 220볼트로 전기를 공급합니다. 지금 여기는 저 온풍기 하나가 저거는 220볼트고 3000 강의실에 있는 것은 온풍기가 380볼트고 모든 부하는 220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이따가 다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좀 더 높은 산에서 거시적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발전이다. 뭐가 발전입니까?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발전입니다.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때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화력 발전입니다. 화력 발전. 두 번째는 원자력 발전입니다. 세 번째가 수력 발전입니다. 네 번째가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발전입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태양광 발전입니다.
또 풍력 발전 방식입니다. 바이오 발전, 수소 에너지 발전, 조력 발전, 지열 발전, 파열 발전, 파력 발전, 뭐 이런 등 MHV 발전 이런 것이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발전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를 갖고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그 중에서 미분탄이나 석탄 화력 발전 이런 것들은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은 소비 전력량이 발전 전력량보다 큽니다. 인천, 태안, 보령, 우리나라 TPA 본산지입니다. TP는 화력발전의 약자입니다. 발전자회사 오늘 면접이 세 군데나 있었습니다. 뭐 나왔다는 건 나는 벌써 다 접수했습니다. 그 발전 자회사들이 태안과 보령, 남부발전 저 하동 이런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화력발전은 어디로 오느냐? 서산변전소. 서산이 아니고 신서산변전소. 765kV입니다. 자, 조금 이따가 전압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음 신태백변전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울진 영덕, 월성, 월성은 한빛 원자력입니다. 고리, 이곳에서 생산된 전력은 이 신태백 변전소의 모입니다. 얘는 NP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약자입니다. 고리 원자력에서 생산된 전력은 북경남 변전소의 모입니다. 북경남 변전소에 모이는 전기, 월성과 고리 합해서 북경남에 오고 울진과 영덕에서 신태백에 갑니다. 한강 수계에 있는 수력발전 또는 소수력 이런 것들은 신철원 변전소에 모여듭니다. 신철원 역시 345입니다. 765입니다. 이 전력들이
다 신서산에서 신안산 변전소, 신안성 변전소, 북경남에서 신안성 변전소, 신태백에서 신안성 변전소, 신철원에서 신안성 변전소,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서울 경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기타발전이 개통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모든 전력의 중심은 바로 신안성 변전소입니다. 765 변전소고 전기 박물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산된 전력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765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근접 변전소의 중앙입니다. 그래서 신안성으로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화력발전, 화석에너지를 이용하고 원자력발전은 방사능이나 핵반응에 의해서 수력발전은 물의 위치에너지를 이용하고 여기는 요즘 소수력이 또 대세입니다. 조그만 지역에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는 곳입니다. 말레이시아나, 버마, 미얀마 이런 곳들이 바로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댐을 막고 또 발전자회사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을 한전도 하고 있지만 건설회사도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외 전기에너지 수출이나 그 해외에 신에너지를 구축하는 데도 많은 인력과 기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는 산업통상부에서 2030입니다. 2030의 의미는 뭐예요? 2030년도까지 신에너지 비율을 20% 이상 확보하자. 그 신에너지 중에서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신에너지는 바이오입니다. 수소에너지 이런 것들은 다 신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자연이 주는 에너지원을 다시 재생식에서 발전하는 방식이 재생에너지입니다. 신에너지는 아직 우리가 개발되지 않는 연료를 갖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신에너지라 합니다. 바이오에너지도 신에너지, 수소에너지도 신에너지입니다. 그럼 재생에너지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태양광과 풍력. 문제는 바로 태양광입니다. 아직은 정부의 지원 없이 독립적인 전기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초기 투자가 워낙 많고 회수되는 전기 에너지의 수익률이 너무 낮습니다.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 성장, 친환경 에너지, 이거 대세는 태양광입니다. 자, 태양광은 장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2017년 전기기사 산업기사 실기시험 태양광의 장점 세 가지와 단점 세 가지를 설명해라. 2018년 산업기사 풍력에너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라. 태양광 에너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에너지 자원이 반영구적입니다. 산란광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친환경입니다. 그 세 개가 바로 태양광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태양광의 가장 큰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 토지 집약적 발전 방식입니다. 원자력은 기술 집약적 발전 방식이고 또
자본 집약적 발전 방식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이 아주 뛰어난 국가가 아니면 펑펑 쏟아지는 기름으로 나라의 불을 축적할 수 있는 아랍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랍에미리트에 제일 먼저 원전 수출을 하고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부지가 좁아도 됩니다. 기술이 많이 들고 건설 기간이 길어들고 태양광 발전은 토지 집약적입니다. 너무나 넓은 토지가 필요합니다. 바람이 불면 태풍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제가 요즘 집안 일 때문에 지방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번 태풍 때 태양열 판넬이 뒤집어진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태양열 판넬을 생산하는, 만들어내는 게 기본이 셀입니다. 셀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게 직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게 며듈입니다. 며듈이 하나의 집합군으로 되는 것을 어레이라 합니다. 근데 이 어레이와 셀 모두를 구성하고 있는 태양전지는 15년, 20년 되면 폐기를 시켜야 됩니다. 폐기할 때 환경오염 물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폴리실리콘이라는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 폴리실리콘은 일명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려면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또 그걸 폐기할 때 방사능이 많이 나옵니다. 환경오염물질이 방사능이 아니고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태양광은 비치는 반사 햇빛에 의해서 조류 생태계 파괴를 많이 하고 농작물에도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지만 또 다른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게 태양광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없앤다. 나 개인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이 최고의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파리의 핵융합 발전 방식을 지금 전 세계 연구원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되는 경우는 원자력 발전이나 다른 발전의 비중이 많이 낮아질 겁니다. 수소 에너지 발전 방식도 있고. 그런데 현재로 대안은 바로 태양광과 풍력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겠습니다. 태양광 중에서도 요즘 대세는 수상 태양광과 해상 태양광입니다. 일반 3피탈의 45도 각도로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은 환경 오염도 일으키고 태풍에 잘 못 견디고 조류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만 해상 태양광, 지금 서부 발전이 해상 태양광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놀러 가면 강에 가는 것보다 바다에 가는 게 피부가 더 많이 탑니다. 일반적으로 집에 있었을 때 적외선 양하고 바다에 있었을 때 햇빛에 반사되는 일조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수상 태양광과 해양 태양광이 지금 현재는 가장 대세입니다. 환경오염도 덜 시키고. 또 문제는 해상태양광이나 수상태양광을 하게 되면 그 에너지를 직류로 송전해와야 됩니다. 에너지 집약을 할 때 그 에너지 집약 기술이 또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잠시 보류하고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이제 또 다른 쪽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조력. 지금 시와호에 약 200만 킬로와트의 조력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열은 포항 쪽에서 시도하다가 진원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지진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지금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파력은 파도의 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적용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파도는 뭐 파고 10m, 15m는 태풍이 불 때나 일어나는 거지. 우리나라 현재는 우리나라 오는 파도의 물결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약할 겁니다. MHD 발전망이. 지금 여기서 좀 더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바로 풍력 발전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통계는 전 지자체에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을 정부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사업 신청을 해놓고 지자체에서 보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워낙 많이 생깁니다. 자, 동해안에 보이는 영덕입니다. 언덕에 태양광 발전 프로펠러가, 풍력 발전 프로펠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생태 파괴가 일어나서 동식물들이 그 주변에 못 삽니다. 대형 프로펠러가 돌아가니까 소음이 무지 많이 납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있다 하더라도. 바람이 스치는 힘, 바람이 가르는 힘. 여러분들이 동력을 안 쓰는 팔랑개비도 쭉 하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납니다. 그 큰 프로펠러가 바람을 가르고 거기서 회전력에 의해서 동력 장치에 의해서 전기가 전달될 때 소음이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풍력 발전 신청을 해도 지금 거의 열몇 군데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곳이 정부 국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 남서해안, 호남 남서해안 안마도 해상입니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이 대연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서 거기서 전기를 생산해서 육지로 보내옵니다. 역시 HVDC 직류 저전압 송접 방식을 써줘야 됩니다. 해안가니까 소음에 영향을 거의 안 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태풍의 길목이 90%는 그곳을 거쳐옵니다. 태풍 들어오면 부산 여수보다는 목포 쪽 그쪽에 가장 안마도 해상 부분에서 가장 태양광이 풍력이 셉니다. 우리나라 풍력은 미국 풍력의 40%뿐이 이용이 안 됩니다. 미국의 태양광보다 70%뿐이 이용이 안 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햇볕의 흡수율은 일본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일본은 늘 날씨가 흐려서 태양광 발전을 잘 못합니다. 지역 몇 개 주 빼고는.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너무 잘 됩니다. 우리나라 한전이 태양광을 만들어가 태양광 발전을 하고 20년간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전기요금을 받아서 그 건설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돼가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방식도 태양광 발전 방식도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발전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력 발전 약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약 38% 정도, 나머지 12%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030 신에너지 대책에 의해서 원자력 발전을 거의 없애고 20년 이상 화력, 노후된 화력 발전을 없애서 미분탄이나 또는 분진에 의한 환경오염을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대안은 바로 뭐예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기술력이 뛰어나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산되는 전기는
다 모여서 서울 경기만 소비가 발전보다 많고 나머지 지역은 발전이 소비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잉여전력을 모아서 개통연계를 했습니다. 개통연계라는 말을 나중에 시험 문제에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개통연계. 이 부분도 잠시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합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남북한이 화해 무드로 정상회담까지 오고 방문에 대한 답방까지 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 흘려오고 있습니다. 철도를 건설해주고 도로를 닦아주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북한의 전기 에너지 시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몸이 강한 사람하고 몸이 약한 사람하고 피를 연결해서 봉합수술을 해서 피가 한 군데 돈다면 몸이 약한 사람이 사고가 생기면 그 나쁜 피가 건강한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력 조류는 전압의 높이에 따라서 흘러가고 전류 조류는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남북한이 경협이 돼서 전기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남북 전기를 하나로 개통 연결을 시키면 될까요? 아닙니다. 조류 흐름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나라 개통 사고가 일어나면 북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북한의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나라 조류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제주도 방식을 써야 됩니다. 제주도는 해남에서 제주까지, 진도에서 송악까지 250kV 250메가와트 미국 알톰 회사에서 2회선을 갖고 2회선 두 개를 갖고 제주도 에너지 독립섬에 전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도에서 제주는 최근 2013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에너지 자립섬이 되어야 됩니다. 무공해 청전섬이 되어야 됩니다. 제주도 자체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 이외의 발전 방식으로 전기 공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중국 관광객이 많아지고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부상되면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안으로 육지에서 제주로 전기 공급을 합니다. 전력 케이블을 전기 공급을 장거리로 하면 케이블이 갖고 있는 정전 용량이 많아지고 축적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케이블로는 송전 케이블로는 전기 에너지가 불가능합니다. 교류로 그러면 뭘 보내야 될까요? 직류로 보냈습니다. 그 직류로 보내는 방식이 바로 HVDC입니다. 또는 LVDC입니다. 뭐 HVDC, LVDC보다는 HVDC를 많이 씁니다. HVDC가 뭐예요? 하이 볼테지 다이렉트입니다. 고전압 직류 송전 방식입니다. 직류와 교류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직류와 교류의 차이점. 직류는 주파수가 없습니다. 주파수가 없다는 것은 나중에 리액턴스가 없습니다. 리액턴스가 없다는 것은
손실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파수가 없다는 것은 표피 효과가 없다는 얘기고, 새로 이런 수업 시간에 먼저 설명하고 전력으로 돌아와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HVDC는 해남 땅끝에서 전기를 교류지역 뭐로 바꿨습니까? 직류로 바꿨어. 해적 케이블에 직류를 보냅니다. 제주도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전기를 변산하는 것을 변전소라 합니다. 변전소의 사전적 정의는 5만 볼트 이상의 전압을 구회로부터 전송하여 변압기, 회전변류기, 기타 기계기구로 전압을 변성하여 구회의 장소로 전압을 보내주는 것을 변전소라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직류를 받아가 교류로 바꿨습니다. 그거는 변전소가 아니고 변환소라 합니다. 그러면 육지에 있는 전기를 직류로 바꿨습니다.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 핸드폰 배터리 충전기. 교류도로지요. 직류로 충전합니다. 직류로 변환합니다. 바로 컨버터입니다. 컨버터로 AC 전기를 DC로 바꿔가 해적 케이블에 DC로 보냈습니다. 받았는 전기를 변환소에서 DC를 AC로 변환합니다. 인버터입니다. 인버터 컨버터가 바로 전력 변환 장치입니다. 이 HVDC가 직류 송전 방식인데, 그 직류 송식 방식을 쓰면 결과적으로 리액턴스 손실이 없고 표피 효과가 없고 전력 손실이 적고 계통이 안정되고 절연이 루트 2분의 1만큼 적게 됩니다. 실효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직류는 실효값, 최대값, 평균값이 같습니다. 교류는 실효값에 비해서 평균값이 루트 2배 큽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일 높은 파고값에 비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루트 2분의 1, 70.7%에 불과합니다. 10분 쉬고 할게요.